8월 14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 공통점을 가진 두 업종이 있었습니다. 소비재 그리고 수출주, 특히 이제 미국 쪽 수출 좋았다라는 거, 그것도 있었고, 또 주가가 그래서 급등을 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가졌던 업종인데, 요즘에 주가는 영 서로 좀 공통점이 아니라 좀 상위점, 다른 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식음료 업종, 음식료 업종하고 화장품 업종 두 업종인데, 두 업종의 현재 모습을 좀 오늘 비교,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지난주 이후에 식음료 업종과 음식료 업종의 식음료 업종과 화장품 업종의 주가 반등 수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식음료 업종, 음식료 업종 보면은요, 이게 이제 5일 날 급락을 했던 날이죠. 그 다음에 반등이 사실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이게 이제 차트를 쭉 늘려놓은 거라 약간 그렇게 V자 느낌이 좀 들라긴 하는데, V자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음식료 업종은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화장품 업종도 한번 업종 지수 볼까요? 예. 같은 날입니다. 8월 5일 날. 더 많이 사실은 떨어졌고, 반등하는 것도 그 다음날 8월 6일 날 바로 반등을 했는데, 8월 7일 날 또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나서 하루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둔화되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아까 앞서 그 음식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인데, 이거는 그 절반도 채 못 올라온, 회복을 못한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종 지수만 보더라도 음식료와 화장품이 좀 반등이 좀 상당히 수준이 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해당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들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좀 몇 가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업종 주가를 보면 8월 2일부터 13일 한참 장이 안 좋아서 이제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담배 파는 KTNG가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KTNG는 실적이 나왔는데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게 영향을 미쳤고, CU 편의점을 갖고 있는 BJF 리테일, 오리온, 사주, 오양 전체적으로 다 2% 중후반에 순위를 기록했는데, 별거 아닌 거, 여기다 비교하니까 별거 아니어 보이기는 하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화장품 업종도 주요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1% 하락한 반면에 화장품들 주요 주가들 보면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것도 추리긴 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22%, 코스맥스 23%, 아모레퍼시픽 34%.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미 전해드렸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얘기죠. 그렇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 어제 하루만 근 15% 가까이 떨어진 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화장품주들은 주가가 대부분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어제 그 글로벌 유통업체죠. 이 실리콘2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4%가 훨씬 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화장품주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좀 무겁다, 가라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업종의 대표주 한 종목씩 보면서 조금 더 2분기 실적을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실적을 좀 보면은요, 상반기 매출이 14.4조, 그랬고 영업이익률이, 이건 영업이익률 기준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5.8%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7,500억대, 거의 7,600억을 기록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나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매출은 14.4조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1%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의 의미는 수출을 해서 남기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특히 미국과 유럽 쪽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수출량이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의 이 해외 영업 전략이 상당히 좀 먹혀 들어가고 있고, 이 K-푸드 이런 어떤 흐름이 미국에서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게 이제 CJ제일제당의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반면에 화장품의 대표주 하나 볼까요? ODM 대표주인 코스맥스입니다. 매출이 5,500억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5%나 늘어났고요. 상반기 전체는 1, 2분기 합쳐서 매출이 처음으로, 글로벌 ODM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1.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그 코스맥스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9%였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별로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10억이 넘는 11억의 그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뭐 11억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별로 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앞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매출도 조금 늘고 하지만 영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새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그냥 꾸준히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줄면서 주가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직격탄을 맞고 있다. 따지고 보면은 뭐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오차가 너무 크면 사실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한번 좀 보면은요. 지난 6월 27일 날 19만 7,800원, 20만 원 가까이 가면서 고점을 찍고 난 뒤에 6주 사이에 40%가 넘게 떨어졌고 그중에 한 25%, 절반 가까이가 어제 하루 14.9%니까 15%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하루 그렇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 20주에 34%가 폭락을 했고 개인들이 이제 대규모 2천억 넘게 저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여전히 좀 좋지 않고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은 아직도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 또 투자자들한테는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마침 최근에 ETF 상품으로 화장품과 음식료품 ETF 상품을 좀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하나로 K-뷰티, 그다음 하나로 K-푸드인데 K-뷰티 쪽은 -5%, 그다음에 K-푸드 쪽은 3.6%. 역시 기준치는 코스피 -2.1%니까 확실히 ETF 상품 역시 푸드도 좋고 뷰티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관건은 역시 수출입니다. 상반기 때 주가 급등했던 이유, 실적이 좋았던 이유도 결국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수출이 계속해서 좋아지느냐, 특히 시장이 가장 큰 북미와 유럽 지역의 수출이 계속 좋아지느냐가 이 화장품주나 음식료주나 하반기의 주가 흐름에 그냥 결정적인 요소가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감이 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유럽은 이미 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보다는 생활 소비재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지만 그런 차원에서 약간 두 업종 간의 이런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그 어떤 그 강도는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북미 수출이 조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 북미 수출이 -5%가 2분기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의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화장품주 또 음식료도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칩니다.